옷에 네. 넣어놨다가 옷에 있는 줄 모르고 같이 세탁한 후에 건조기까지 다 돌릴 상태입니다. 뭐 이미 얘들이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제까지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멀리서 보면 오래된 육포 같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데다가 건조기까지 돌렸으니 거의 회생 불가 수준으로 보이는데 심폐소생에 들어간 달인. 자몽의 산. 산이 그 가죽하고 절친합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이 오래가고. 구겨지고 뻣뻣해진 지갑을 살리기 위해 자몽에 즙을 내고 거기에 기름을 합합니다. 과일의 산과 기름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거품기로 몇 번 섞어줬더니 이내 부드러운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아주 과하게 말이죠. 언뜻 맥주 잘못 따랐을 때 광경을 보는 듯한데 더 이상 거품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잘 저었으면 이제 여기에 오늘 내일 하는 지갑이 들어갈 차례. 세탁기한테 크게 부상을 당했던 지갑인데 다시 액체 속으로 들어간다니. 하지만 자몽의 산과 기름으로 만든 거품을 통해 지갑 안에 스며들어간 세제 찌꺼기를 없애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가죽의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 싹 내려앉은 거품 속에서 지갑을 꺼내 미지근한 물에 헹궈내는데 벌써 지갑이 부들부들해진 게 느껴지죠? 완벽한 복원을 위해 다른 공정에 착수하는 날입니다. 커다란 비닐봉지에 하얀색 가루를 몇 줌씩 팍팍 집어넣더니 여기에 지갑을 넣고 쉐킷! 치킨에 파우더 묻힐 때 이런 광경을 봤던 것 같은데 흩날리는 하얀색 가루 속에서 위아래로 격하게 흔들리는 지갑. 그렇게 한참 동안 비닐봉지 안에서 춤추고 나서야 하얗게 분칠한 지갑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광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아까 저 가루는 뭐예요? 넣으신 거 저거? 아, 이 가루는 쌀가루입니다. 특수약품인 줄 알았는데 쌀가루가 광을 내는 역할이군요. 모피, 가공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겨울에 있는 그 모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털 있는 그 모피. 얘들이 돌면서 모피의 그 속에 그 파, 그 뭡니까? 그 사이사이를 예. 얘들이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광을 내주는 겁니다. 20년 묵은 육포의 형상이었던 지갑이 달인의 손을 거쳐 부드럽게 광이 나는군요.